여보세요? 그냥 그만 전화해라. 여보세요? 귀찮은 사람한테 그만 전화해라. 정신병자한테 왜 전화하냐, 너는? 얘기해야죠. 증거를 남겨놔야지. 너 있잖아. 정신병자라고 모르는 거 다 증거 있다. 구성수도 풀었고 이영선이도 풀었다. 너 8시 11분에 내 사무실 온다고 한 거 다 문자 있다. 너 마누라한테 봐봐라. 너 5페이지 보냈다. 괜찮습니다. 뭐 다 가지고 계시고. 형님 그 저 정신병원에 형님하고 같이 가지. 네가 가라. 난 정신병자 아니다. 같이 가서 확인해 봅시다. 너가 과대망상이고 피해망상증에 걸려 있다. 그러니까 같이 가서 검사해 보자. 난 안 가. 난 갈 일 없어. 난 현재의 정상이야.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지금 회계 사업이 제일 잘 되냐? 회계사 잘 되셔서 정신병자는 회계사 못한다고 생각하셔요? 당연하지. 게르토벤이 그 조울증 환자라는 사실을. 조울증 환자라고? 너 임마 넷째가 조울증 환자다. 그거라 치료해줘라. 내한테 관심 두지 말고. 전화통화 안 한다. 그리고 이제 전화통화 안 하니까 절대 하지 마라.